2차 전지주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증시를 이끌었던 2차 전지주가 연말 연초에는 조정받는 대표 업종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따른 수급 불안과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겹친 탓입니다. 여기에다 중국과의 배터리 소재 경쟁 격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관련주는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저가 매수보다는 저평가된 2차 전지주에 대한 선별적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급 문제로 주가가 눌려있는 유망 종목들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조정 후에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불거진 공급망 안정 욕구는 한국 배터리 선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호실적을 낼 소재주들을 다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KC와 SKIE 테크놀로지는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긴축 우려와 전 세계적으로 최대의 코로나 환자 발생 등으로 변동성이 컸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업의 어닝 시즌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부각될 경우 코스피에 대한 투자 심리는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NH투자증권은 코스피 지수가 2850에서 3020, 그리고 하나금융투자는 2900에서 3000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조기 긴축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상 최대 기업 공개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오는 14일에는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융통화정책위원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 1%에서 1.25%로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SK스퀘어와 SK텔레콤, SK하이닉스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2에서 SKICT 연합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SKICT 3사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서 ICT 융합 기술을 공동 개발 및 투자를 하고 글로벌 진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첫 결과물로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사피온에 공동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박정호 SK스퀘어 대표이사 부회장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KICT 연합이 서로 힘을 모아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도약하고 혁신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SK스퀘어의 혁신 투자와 SK텔레콤의 5G AI 기술,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미래 혁신 기술을 지렛대로 삼아 지속적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배터리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는 27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LG화학의 공매도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공매도 시장의 99%를 국내외 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만큼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후 지주사 할인을 우려한 기관 투자자들이 LG화학 주식을 공매도해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LG화학의 공매도 금액은 2,32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LG화학 주식의 전체 거래대금 5,929억 원 중에 39.2%가 공매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난해 5월 3일 공매도가 허용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LG화학의 공매도액은 최근 사흘간에 급증했습니다. 지난 4일 524억 원을 기록하며 전날보다 2배 이상 늘었고 6일에는 928억 원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올 상반기 석유제품 공급 부족이 심화되며 이에 따른 정제 마진 강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S-OIL이 이런 업황 속 혜택을 받으며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정제 마진이란 원유를 정제해서 나온 휘발유, 경유 등 다양한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과 운임, 동력비 등을 제외한 이익을 말합니다. 제품을 팔아서 이익을 얼마나 남겼는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유사의 수익성을 추정하는 가늠자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S-OIL은 석유제품 공급 부족 상황과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시장 여건 속 매수할 만한 추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나금융 투자는 유가와 정제 마진 강세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본다며 올해 기준 PER 5.6배, PBR은 1.2배로 주가는 절대적 저평가 구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1,880억 원 횡령 사건으로 한국거래소가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킨 가운데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소액주주를 상대로 조롱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인 익명의 블라인드의 주식 투자란에는 랍스터의 사진과 함께 소액주주를 빨간 피눈물 흘릴 때 우린 창립기념일 기념하려고 빨간 랍스터 먹는다. 부럽지라는 글이 랍스터 사진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창립일은 1997년 1월 8일로 이 글은 창립 기념일 하루 전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글에는 대신 사과드린다, 같은 직원으로 부끄럽다 등의 답글이 있는 것으로 볼 때 회사 직원들이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이 글은 삭제가 됐지만 캡처본이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 네, 오늘 일단은 오늘 이번 주에 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2022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해서 일단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일단은 가장 굵직한 바이오 업체들의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는데요. 올해는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매년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다가 작년과 올해는 일단은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으로 일단은 지금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이제 40회를 좀 맞게 되는데요. 이 행사 같은 경우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일단은 뭐 초청 소식을 좀 밝히기도 했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6년 연속 멘트랙에 발표를 나서고 있어서 상당히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일단은 글로벌 제약사나 헬스케어 기업 등을 상대로 파이프라인 및 기술력 등을 좀 소개를 하면서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를 좀 맺을 수도 있고, 또는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이나 펀드 등과 미팅을 통해서 투자 유치 등을 좀 할 수도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 회사들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에 SK 팜테코, 대형제약, 한미약품, 메드팩토, 아프타바이오 등 국내 20여 개사가 좀 참여를 하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메인 트랙으로 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일단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의 좀 성과를 좀 소개하고 위탁 개발 생산 기업으로서 앞으로의 비전 및 계획 등을 좀 제시할 예정인데요. 6년 연속 멘트랙에 초청된 만큼 세계적인 투자사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도 이제 8월 달에 이제 투자 계획을 이제 일정 부분 구체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13일 날 일단은 좀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56 공장에 대한 구체적 규모와 이제 증설 일정 등에 대해서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4분기 이제 3분기 공장 이제 3분기 3공장 가동률 하락으로 인해서 실적이 약간은 조금 미스가 좀 났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일단 앞으로 올해 성장 기대를 본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가격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부진은 주가 일정 부분 좀 선 반영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전 공장이 완전한 이제 상업화 생산으로 인해서 올해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조정은 일단은 잘 담을 수 있는 매수 기회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접근하신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컨퍼런스에 6년 연속 초청을 받고 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